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투자자분들께서 어제 이제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리면서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제 시장 전체가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단날에 이어서 좀 신고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면서 어제 좀 덜 빠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이고 종목명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성장성이 매우 큰 동박시장에서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거의 완료를 하면서 탑티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전기차량 이제 동박 수요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8.4만 톤에서 이제 한 4년 뒤인 2025년도에는 100만 톤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약 3, 4년 사이에 3.5배가 증가할 전망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정읍의 공장이 있지만 거기에는 증설 여유 부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와 동박 폴란드, 동박 플랜트를 고려해보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동사만 10만 톤 규모의 추가 증설도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 이제 유럽 지역이죠. 폴란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산 능력 노출도가 약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유럽 지역에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확대로 인한 향후 신규나 아니면 기존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외부적인 거와 내부적인 걸 봤다면은 이제 경쟁사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국내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1위의 동박 회사인데요. 국내 경쟁사로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꼽을 수 있겠는데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세계 1위 업체인 SKC는 그거보다 상승폭이 좀 적어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인 이제 SK넥실리스 상장 우려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동사는 자금 조달 방향을 크게 좀 확실하게 좀 정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SK넥실리스 상장은 없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또한 없다라는 점을 천명했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보면은 현재의 주가가 신고가 부근이긴 하지만 경쟁사들 대비하고 동사의 캐파를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신성장 동력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나 아니면 유리기판 등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치를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움직였던 흐름에 비하면은 계속해서 좀 오버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SK넥실리스나 아니면은 다른 이슈들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모두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아까 이제 SK넥실리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9만 원 정도 하던 게 10만 원 넘어갈 때 그리고 10만 원 정도 하던 게 20만 원 넘어갈 때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 좀 강하게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오늘도 지금 현재 19만 9천 원에서 전일 종가를 형성한 후에 20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만약에 어제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동사의 상승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20만 원 부근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K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